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본관을 돌려주겠다며 추진 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150억 원이 소요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뢰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조경과 건축비 등의 공사비로 120억 원, 설계와 부대 비용에 15억 원 등이 추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3층 규모의 본관 모든 사무실을 비우고 도서관과 전시실 등을 만들 계획으로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